이게 이제 야구로 말하면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스트라이크 존인데 이번 법원직이 이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꽉찬 몸쪽 직구입니다. 타자들이 칠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에서 충실히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무슨 뭐 놀랍고 신비한 출제 말하기 어려워요. 100%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냈습니다. 지금까지 내던 건늘 냈습니다. 그런데 풀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체감적으로 엄청 빡셌습니다. 꽉찬 몸쪽 직구죠. 그렇다면 올해 국가직 지방직은 어땠냐? 뭐 이쯤 되는 거예요. 타자들이 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정직한 볼이잖아요. 그냥 갖다만 대도 최소 2루타 나오는 그런 문제지였습니다. 솔직히 올해 국가직 지방직에 80점 안 나왔다? 제가 봤을 때는 거란족, 여진족 외국입니다. 근데 이번 법원직은 그렇지 않아요. 욕도 못해요. 아, 문제 지저분하긴 했네? 아니, 깔끔하긴 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출제했네? 아닙니다. 아, 충실히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에서 냈어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느낌을 표현한다면 꽉찬 몸쪽 직구. 타자들이 이거 스트라이크인데 이거 쳐야 되는데 하면서도 치기 어려운 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소통을 좀 했죠. 간밤에. 그랬더니까 뭐 84점, 88점, 92점 뭐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